여기 저 사유처럼 사유지 개인 것처럼 관리하던데 원래 이거 뭐 누가 관리해요? 이거는 돈나고 있었지. 돈나고 그 체육시설은 또 그 체육진흥과에서 아니 그 분명히 여기 시민 다니는 길 맞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그죠? 도로야? 예. 시민 못 다니는가?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 건데 네. 차 막았는 기라. 일단 뭐 사람이 못 다닌다고 여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이제 뭐 맨무대에 갖다 놓은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어느 분이? 여기 국공장 요 대표는 한 분. 한 사람 밑에 놓은 거. 관리인, 관리 최고 관리자 그런데. 여기 또 이게 지금 하살 방호벽이잖아요. 하려면 요 옆에도 안전장치를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이쪽에? 그러니까 요도 분명히 실수로 초반에 쐈을 때는 실수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 한 개 좋지 않으면 위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 이게 그거 하살바지? 그렇지. 하살 못 나가게.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요 옆에도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꾸며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끝나는 공사라고 생각하고 그죠? 하던 와중에 이제 이렇게 제지를 좀 하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. 또 저 처리하러 왔네.